야당에서도 논란거리였습니다. 친노 친문 세력이 이재명 전 대표 측이 김 전 지사를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해왔는데 이 친명 주류 측이 용산에 진작 복권 요청을 했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또 대통령실이 이 같은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또 부인을 해서 이제는 이 전 대표 측하고 용산 간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. 양측 입장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이재명 대표 후보 측은 이 후보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. 이 후보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 요청했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은 2022년 말 그의 사면을 결정하면서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었고 이 후보로부터의 복권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러자 이 후보 측에서는 여권 측 관계자가 이 후보한테 이 대통령실에서 김 전 지사를 빗대 이 경쟁자를 제안해 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후보가 민주주의는 경쟁자가 많으면 좋다는 취지로 거절했다는 주장 내놓기도 했는데요. 이 친노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복귀로 이재명 일극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서 신경전 벌이는 걸로도 풀이가 되고요.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실제 본심은 나 떨고 있니 아니겠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